오늘은 외교부에 가는 날입니다. 오전에 조식을 먹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외교부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접수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잘 마무리를 하고 신랑 신부가 나왔습니다. 오래 걸렸어요? 그래도 순간 6분이었어요. 그래요? 엄청 많은 사람이었죠. 어디로 갔는데? 캄보디아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외교부, 동사무소, 외무부 세 곳을 들려야 합니다. 아, 그리고 나 지금 하루에 1년에 몇 시간 가는 거지? 오전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복귀하였습니다. 이게 상황이 그날. 근데 언니 남편이랑도 지금 골프에서 지금 신기하네. 점심은 신부의 가족 중 한 분이 식사를 대접해 주신다고 하여서 같이 이동을 하였습니다. 둘째 오빠예요? 프놈펜에서 요즘 뜨는 핫플레이스라고 하는데요. 인공호수에 환자를 띄워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닭 요리와 생선 요리를 시켜서 먹었습니다. 저는 아직 캄보디아 현지식에 적응을 하지 못했는데요. 베트남과 비교해서 로컬이 위생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음식과 채소에는 개미가 기어다니고 공중에는 10원짜리만한 파리들이 날아다닙니다. 심지어 그 큰 파리들이
사람 무서운지 모르고 음식으로 막 달려들고 사람한테도 몸통 박치기를 합니다. 그렇게 벌레들과 함께 식사를 마쳤습니다. 어제도 그때 집 갔을 때 주차장 나도 팁 많이 줬어. 아 그래요? 아 피곤. 저렇게 집회를 저렇게 많이 줬는데. 다음 날에 처갓집에 방문을 하고 동사무소에 가는 날인데요. 전통 혼례를 하기 위해 신랑 신부는 오늘 저녁에 처갓집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다음 날입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조식을 먹고 저 혼자 처갓집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캄보디아는 아직까지 프놈펜 주변이라 하여도 주거 인프라가 좋지 못합니다. 지도도 잘 되어 있지 않아서 길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한참 길을 헤매다가 신부 오빠가 저희를 마중 나오셨습니다. 신부 집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신부 집은 그렇게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는데 자식들이 대학도 많이 가고 한국에 근로자로 와서 일도 하여서 집안 전체가 자수성가를 하였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전통 혼례를 제대로 준비한 신부 측입니다. 신부 가족들은 이것도 간소한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캄보디아의 전통 혼례는 처음 구경해봅니다. 여기서 지금 필요한 메이크업하고 오카를 본다고 이제 커달라고. 완전 결혼식이야 이거. 아니 이런 말 없었는데. 어제 물어봤더니 이건 간단한 거라고. 제가 친지가 친척만 하는 거고. 아니 간단한데 이제 1시간만 이틀씩 걸릴게. 하는데 이거는 4시간 만에 다 4시간에 그래. 이게 간단해. 하는데 음식 하는 사람이 음식 만들고 막 하잖아. 불러서 여기까지 신랑 신랑분의 캄보디아 국제결혼 도전기 2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ove the chase and the hunt, and I set the pace when I'm running. I always take what I want, and I always give it 100. Don't need a bank, no, I'm funny.